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오, 갑자기 뒤에서 종이 울리네요. 뒤에 교회가 있죠. 선배들이 학생 푸베 고려 먹으려고 집 밑에 막 기린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루머 엄청 떠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애니버스가 간다 2탄으로 세종대학교에 와보았습니다. 저는 애니버스 교육부 원장 박민입니다. 오늘은 애니버스 졸업생이자 세종대학교 1학년이 된 옛날 제자를 만나보러 왔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모교에 와서 약간 떨리는 마음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 예안아, 얼른 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123학번 임예원입니다. 임예원 학생은 만화랑 애니메이션 중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나요?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만들고 싶어서 애니메이션 쪽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택에는 예고 출신이나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일반고를 나온 임예원 학생에게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저희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한 기초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일반고라고 해서 약간 불편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임예원 학생은 고3 때 학원을 들어와서 사실 그렇게 입시를 빨리 시작한 케이스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로 들어와서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인데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실까요? 세종대에 제가 다닐 적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라서 없어졌더라고요. 풀밭이 되었던데 오리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건대 호수로 이사 갔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장점이나 단점 하나만 말해보자면? 장단점이 똑같은데요. 장점이 캠퍼스가 작다고 단점도 캠퍼스가 작대요. 초반에 오면 그게 너무 큰 단점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학교 생활하면 캠퍼스 작은 것만큼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세종대만의 자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 앞에 어린이 대공원역이 있어서 가끔씩 학교 공강 시간 때 동기들이랑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도 보고 솔직히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세종대 최고의 별장. 애들끼리는 제2캠퍼스라고 불러요. 실제로 수업 때 아예 크로키하러 간 적도 있었어요. 저희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만화 애니메이션 택 전공의 입시 전형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데요. 그렇다 해서 그림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서 면접을 보기 전에 주제를 주고 40분간 스토리보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드로잉을 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의 경우에는 스토리를 보드를 그리고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그린 작품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림 있는 면접 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드로잉 시간이 짧으니까 평소에 준비를 못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황할 수 있는 전형이라서 학원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많이 딱딱하지는 않았어요. 순번을 잘못 받으면 저의 경우에는 거의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긴장을 해서 덜덜덜 떨면서 면접 준비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딱딱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도 하더라고요.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좋았어요.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택 전공은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로 공대 소속이 되었는데 이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은가요? 아니요. 지금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고1 통합학 이외로는 이과 과목을 치른 적 없는 문과 학생이었고요. 제 주변 동기들만 해도 열의 여덟은 다 문과 지원 학생이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우는 분야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화 쪽은 웹툰 관련돼서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애니는 3D라든지 VFX 같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2학년 때 2D 애니메이션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고 선배님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2D 애니메이션이 기초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메타버스나 VR, AR 관련된 것들도 배우나요? 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저희 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지 같은 게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VR, AR도 있었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하면 졸업 전시회 굉장히 유명하죠. 세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웬만한 웹툰 플랫폼들이나 에이전시나 혹은 관련 회사들에서 명함도 엄청 돌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계약 관련 얘기를 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원 학생 아직 1학년이라 참여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작품으로 참여하고 싶은지? 애니메이션을 지금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어가지고 과제전이나 졸업 전시회가 열린다면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나요? 관심 있는 분야가 2D 아니면 비주얼 이펙트 분야여가지고 잘 혼합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전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도 정말 좋은 학교였지만 요즘은 정말 더 다양하고 많은 수업들이 생겨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이제 재미있는 질문들로 애니버스와 함께 입시를 다시 하라고 하면 한다 안 한다? 한다. 어? 이유가 있나요? 저는 분위기 좋았어요. 학원 분위기가 너무. 그리고 학원에 가면 선생님도 세종대생이시고 세종대 관련된 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조언 받는 게 엄청 좋았어요. 저는 애니버스에서 들었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도움이 됐던 강의가 있을까요? 저는 세종대 면접 특강에서 전 세종대 만혜택 교수님을 모셔서 제 면접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야 가장 인상 깊고 많은 도움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수님이셨던 분이 저의 면접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그 어떤 분보다 가장 명확한 피드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가지고 크게 도움받았었어요. 그렇죠. 저희 면접 특강 때는 다양한 교수님들, 심지어 세종대 면접 특강 때는 옛날에 세종대에서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티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애니버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수능 전주에 한 자리에 모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능 열심히 보라고 입시 열심히 하라고 간식도 나눠주시고 같이 한 해를 돌이켜보는 영상도 보고 이제 각자 자신의 소감 같은 걸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기억에 남아요. 아니, 1년 동안 너희가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 많았더라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임예원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입시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학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지금 만혜택에 입학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입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와 다르게 뭐 앵글, 인체 등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었거든요. 막상 오니까 그림 같은 거 피드백 받을 때도 너무 좀 힘들고 과제할 때도 좀 힘든 면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입시한 친구들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 AP 아카데미 수강을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래픽 수업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픽 수업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직 다닌 지 많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인물 일러스트 그리는 걸 중심으로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고 있고요. 다른 분들 보면 더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그때까지 실력이 될 때까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애니버스 외에도 그래픽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AB 아카데미를 다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거리상도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제가 애니북스를 다닌 학생이잖아요. 애니북스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입증을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AB 아카데미에 대한 신뢰도 높았기 때문에 신뢰와 기대감을 바탕으로 AB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지금 애니박스를 다시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는 사실 미술 입시를 엄청 하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애니박스 하면 그 첫날 수업 때 엄청 막 기대하면서 갔던 감상이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늦게 왔었잖아요, 사실 학원을. 고3 때 왔으니까. 근데 예원 학생이 그때 진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열심히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애니박스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들 입시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다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대로만 해도 반 이상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 잘 따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한다면 모두들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애니박스 대표원장님도 세종대학교 출신이죠. 대표님께서 후배로서 나중에 AB 엔터 작가로 들어오는 건 어떤지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영광이죠. 할 수 있다면 엄청 좋은 기회고 영광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입시하는 당신은 엄청 힘들 텐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 받으면 그거 다 싹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종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세종대 다니셨던 선생님에게 1:1 멘토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애니박스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애니박스 오는 거 강추합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재원 학생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 애니박스를 다니고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는데도 학교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럼 이만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는 선배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나요? 학생회가 아니면 선배들이랑 잘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직 친해지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친해지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